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안녕하세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은 여름 감기라고 불리는 냉방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류영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더워지면서 요즘 에어컨 자주 틉니다. 그럴 때마다 아, 냉방병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이 냉방병 공식적인 질환의 이름인가요? 네, 사실 냉방병은 의학적으로 정의된 질환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1,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변하는 환경에서는 신체가 쉽게 적응을 하게 되지만 바깥 기온과 실내 기온 차이에 심한 기온 차이가 발생하고 네. 우리의 몸이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경우에 온도 조절을 위해서 자율신경계가 힘을 더 쓰게 되는데 네. 그때 피로하게 되면서 냉방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어떤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 온도차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온습도 이외에도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곰팡이와 먼지, 에어컨 냉각수에 증식하는 특이 세균에 의해서 냉방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레지오넬라균이 대표적인 균주인데요.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폐렴의 빈도는 다행히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온습도의 차이와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한 물리적인 대학 자극이 냉방병 원인의 대부분입니다. 네. 방금 얘기해 주신 레지오넬라균 제가 언뜻 들어본 거는 같거든요. 어떤 거죠? 예, 레지오넬라균은 에어컨이나 냉각기와 같은 수분이 있는 곳에서 잘 서식을 하면서 네. 냉방기를 통해서 공기 전파가 될 수 있는 균입니다. 공기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냉방기가 지배하는 공간 내, 네. 즉 건물 전체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감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면역을 가진 사람한테 전염이 잘 되진 않고요. 허약자나 면역 저하 환자에서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때 감염이 될 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면역이 약한 분들은 냉방기 앞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이런 여름철에 청소 같은 것, 뭐 에어컨 청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본 것 같은데 이 냉방병 그리고 레지오넬라 2층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최근 유행하는 것과 좀 증상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질환과 세균 질환 그리고 온습도 차이와 같은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질환 모두 내 몸이 느끼는 증상은 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냉방병의 주요 증상도 감기와 같이 재채기, 콧물, 두통, 코막힘 같은 가벼운 감기 증상부터 시작해서 드물게는 무력감, 원태감, 소화불량 같은 전신 증상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엔 냉방병과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사연 잘 듣고요. 알맞게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하게도 여름만 되면 유독 심한 생리통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날이 덥다고 해서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 생리통이 심해지는 걸까요? 아, 혹시 제가 에어컨을 많이 틀어놔서 제가 좀 유별나게 더위를 많이 타긴 하거든요. 생리통과 냉방병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생리통이 있을 때는 뭐 따뜻하게 배를 해주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냉방과 관련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면 몸에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면서 네. 불규칙한 생리나 생리통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생리통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맞지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연자분이나 냉방병 앓고 계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분들은 에어컨 사용을 줄이면 좀 증상이 나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 냉방 환경을 개선하면 대부분 냉방병은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냉방병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에어컨 사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콧물, 코막힘, 소화불량, 몸살 같은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힘들게 혼자 견디지 마시고 네.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물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 더 가볍게 이겨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게 첫 번째고 그래도 증상이 있을 땐 꼭 병원에 들러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름철 사실 냉방기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좀 알 수 있는 수칙 같은 걸 좀 알려주시죠. 예, 그 다음과 같이 행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째,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6도 정도로 작게 유지를 하기. 그리고 둘째, 하루 최소 3번, 30분씩은 환기해 주기.
또 셋째, 각종 곰팡이나 세균이 공기 중에 떠돌아 다니지 않도록 최소 1, 2주에 한 번은 냉방기 필터 청소하기. 넷째, 에어컨 사용 시 한기가 느껴진다면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단한 겉옷을 착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등입니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찬 음식, 찬 음료는 냉방병을 부추긴다. 여름에 찬 음식, 뭐 냉면이라든지 차가운 커피 같은 것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 지금 선생님 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뭐 냉방기도 좋지 않고 한다고 하니까 찬 음식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추긴다. 저는 정답 5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5입니다. 아, 맞았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실내외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냉방병과 같이 찬 음식이 구강 내 점막과 목 점막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몸은 이러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네. 찬 음식을 자주 섭취하다 보면 자율신경계가 쉽게 피로해지면서 냉방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에 너무 덥다고 찬 음료만 찾으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냉방병에 걸리면 목소리가 갈라질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직업이 이렇고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습도 같은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철 특히 에어컨을 좀 많이 쐈을 때는 목의 컨디션이 좀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지기 때문에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5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5입니다. 아, 또 맞았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성대 주변 조직이 부으면 목소리가 잠기거나 갈라지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냉방병에 의해서 건조해지면 이런 변화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과도한 냉방기 사용으로 목이 건조해지면 탁하고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목이 칼칼하다고 느껴질 때는 건조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유연수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목을 좀 촉촉하게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찬물 샤워는 냉방병과 무관하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너무 더울 때는 찬물 샤워를 꼭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는 에어컨을 트는 것보다는 찬물 샤워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관련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관하다.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럼? 네. 잠이 들기 전에 덥다고 찬물로 샤워를 하면 그쵸. 오히려 이후에 체온이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찬물 샤워하고 난 다음에 체온이 오를 때 에어컨을 사용을 한다면 체내 온도와 체외 온도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하면서 냉방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여름에는 되도록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넘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이 낫습니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 차이를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며 냉방기를 사용해 주신다면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